Daegu, on retrouve mon ami et associé Hoan, qui est originaire d'ici et qui nous a fait découvrir sa ville. Il nous a emmené vivre une cérémonie traditionnelle de thé et visiter une pharmacie spécialisée en médecine traditionnelle. Mais ces deux sujets feront l'objet d'autres épisodes qui leur seront dédiés. Dans cet épisode, il nous explique d'abord ce qui fait la particularité de Daegu et pourquoi cette ville est à l'origine de pas mal de nouveaux concepts, notamment dans l'industrie alimentaire. 요즘에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대구를 많이 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최근에 한국은 계속 선진국화가 되어 가고 있죠. 예전에는 이제 개도국이라 그래서 발전이 빠른 나라였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발전이 돼서 이제 문화가 퍼져 나가는 시기에 한국이 왔는데 이때 가장 두 가지 씬이 가장 한국에서 좀 파퓰러해지는데 첫 번째가 여행. 국내에서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예를 들어서 주 6일을 일했는데 주 5일을 일하면서 휴일이 많아졌지. 그러니까 한 주에도 이틀, 3일 놀면서 어디 갈까 하면서 호텔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고 액티비티, 그리고 캠핑 이런 게 많이 생겨나온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이제 푸드 씬이 이제 사람들한테 어디가 맛있냐, 쿨리너리 투어가 국내에서도 굉장히 파워풀해지는데 그러면 그 쿨리너를 한 파인딩할 푸드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서울에서 그 방송이 나와도 찾다 보면 그 기원들이 굉장히 대구에서 시작한 음식들이 많더라는 거지. 치킨, 양념치킨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소고기, 뭉티기, 막창 가장 한국적인 음식들의 이제 소스들을 대구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서울이나 뭐 브로드캐스트에서 대구를 많이 오게 된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발굴해서 그 방송에 내보내니까 그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서울에서부터 뭐 음식 하나 먹으러 KTX 타고 내려와서 먹고 가고 그러다 보니 그 씬이 만들어지면서 이 푸드 씬을 조금 더 보편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들, 그러니까 한국의 푸드 프랜차이즈들, 예를 들면 뭐 교촌 치킨, 뭐 이런 뭐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이런 거 다 대구를 베이스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푸드로 비즈니스를 하려는 사람들도 대구에서 먼저 테스트 마켓을 하고 가고 있고 사람들도 여행을 대구에 와서 커피 먹고 베이커리 찾아다니고 그리고 가장 로컬적인 음식들 막창 이런 거 포킹 테스팅 같은 것도 찾아다니는 씬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서울에서 현재 방송을 만들어도 식도락 투어 그러니까 쿨리너리 투어를 하려면 베스트 시티가 대구라 이런 이제 인식이 심어졌죠. Hoan est un passionné de café et il a récemment ouvert son propre établissement où il sert son café qu'il torréfie lui-même. Le lieu s'appelle Saisom et il partage avec nous son observation de la scène du café à Daegu. Les gens font des coffee tours ou des bakeries tours à Daegu. Si ils viennent à Daegu, il y a beaucoup de cafés et de bakeries dans le pays. Pourquoi Daegu est-il si nombreux? 라는 게 이제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한국은 이제 음식을 잘하는 집은 보통 종갓집이었어요. 집안이 명문 집안이면 그 집안에서 하는 음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가문의 레시피가 다 있는 거지. 그 집안의 술, 그 집안에만 만드는 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한국 전쟁으로 다 디스트로이 되고 남은 집안들이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남아 있었고 모든 자본이 대구 경북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 삼성이라는 게 만들어진 것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거부들이 가지고 있던 돈을 투자를 해가면서 뒤에서 삼성을 밀어주고 계속 그랬던 작업이 있는 거죠. 그러면 통계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단위 섹터당 현금 보유량이 가장 많은 동네는 대구예요. 아직도 왜? 박정희라는 정권도 있었고 해서 경공업을 이뤄낸 도시가 대구거든요. 70년도부터 90년대까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던 도시가 대구인 거지. 그 이후에 마산으로 넘어갔고 그 이후에 창원으로 넘어갔고 구미 넘어갔다가 지금 수원 갔다가 이제는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진 데까지 온 거지. 그러니까 한국이 노동 집약적 산업을 계속할 때 그 자본 축적을 이미 이뤄냈고 그 자본 축적이 이루어낸 상황에서 음식 문화가 축적이 돼 있던 게 이제 KTX 시대, 그러니까 일일 생활권 안으로 오면서 이렇게 퍼지면서 쉐어가 되면서 사람들이 다시 오게 됐는데 그러면 음식을 만들더라도 레시피가 있어야 되고 맛의 감각을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 역시 집약되어 있는 동네는 대구다라고 지금 판명이 이미 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돈은 있는데, 예를 들면 나이 많은 사람은 돈은 있는데, 손정이 그 위워크랑 비슷한 거예요. 뒤에 돈은 누군가가 있어. 가들이 전면으로 나서진 않는 거지. 그 사람들의 아들이라든지 아들의 아들이라든지 인베스팅 할 부분을 찾는 거지. 그래서 뭐 이번에 가볼 때 중에 이제 빌리 웍스라는 곳인데, 거기가 이제 400평이에요. 400평이면 뭐 뭐냐? 400평이면 3 곱하기 1200 평방미터 제곱미터 스퀘어라 그러나? 뭐 그 정도의 규모인데, 옛날 공장 4개를 다 도심 한중간에서 뜯어모아서 규모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자본이 뒤에서 이미 있고, 뒤에 누군가가 큰 나이 있는 사람 자본이 있고, 그 앞에서 그걸 연출해 나갈 만한 사람이 이제 인더스트리가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 다음에 대구는 그 정도로 소비의 습성이 있는 도시라는 거죠. 왜? 기존에 70년대부터 돈이 많은 도시였으니까, 소비의 습성이 있는 젊은 애들이 계속 소비를 해주니까, 또 나가도 또 소비를 해줘. 근데 그 소비를 하는 대구의 사람들을 보고 외부에서 또 저거 잘 되는구나 하고 오니까, 이 소비 패턴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 카페 투어, 커피, 뭐 컬리너리 투어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Daegu était une expérience incroyable, mais il est désormais temps de nous rendre à Masan, ma ville natale, qui se trouve à l'extrême sud du pays. Suivez-moi.